네, 안녕하세요. 펌프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보안뉴스에 나오는 동향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 OT 환경, 실수로 공격, 성공할 전후 해킹이 쉬워서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OT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동 설비 있는 여러분들 공장이나 그런 데에서 이제 테크놀로지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저희가 OT 보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쇄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IT 환경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보안들의 이슈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ICS 보안, 뭐 스카다 시스템 보안 이런 것들이 다 공통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뉴스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양재물 테러 사건 같은 경우는 ICS 해킹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이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팀 뷰어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원격 프로그램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OT망에 이 IT라고 하는 망이 이제 결합이 되고, 그것들을 보안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인력이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에 붙어서 저희가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설비 안에 또 이쪽에 이제 컴퓨터가 있겠죠. 컴퓨터가 있고, 그것이 장비가 이제 장비들을 제어를 하면서 이런 구조인데, 이 외부에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격으로 이것을 제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금융권이나 그런 것 같은 데에도 외부 업체들한테는 이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컴퓨터 단말들을 한개 정도 이렇게 부여를 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접근 제어를 허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보안이 잘 되지 않았으면 항상 이 원격 프로그램들이 실행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팀뷰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격 제어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뭐 집에서도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그런 데서 사용하기 위해서 팀뷰어를 좀 사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윈도우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터미널을 이용해서, 원격 터미널을 사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팀뷰어라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깔끔하죠. 예,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설비하는 곳에서 똑같이 사용을 하다가 외부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죠.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들은 이따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저희가 스카다 시스템, OT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제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악성 코드가 이 OT망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공장들이 멈추는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란 쪽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좀 됐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악성 코드가 걸리는 사례잖아요. 사실 그냥 간단하게 접속하는 사례보다 이 악성 코드가 좀더더 복잡하겠죠, 공격하기에는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공격들이 가능하냐, 이때 시기보다 이 스톡스넷가 그때가 2009년도인가 2010년도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발생을 했던 그 이슈가 됐던 부분들인데, 이때는 이제 악성 코드라고 하는 이 복잡성들이 있었고, 폐쇄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예, 폐쇄망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시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IT 기술들이 점점점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제 원격에서 제어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지죠, 기술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공개되는 것들이,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공격 방식하고 조금은 다르다. 물론 이제 USB를 이용한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게 이슈가 됐는데, 지금은 USB를 가지고 폐쇄망까지 가져가지고 악성 코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부망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좀더더 많이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더 쉽겠죠, 공격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쭉 보시면은 2002년 한해 동안에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크웹이나 그런 것들이 정보들이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다. 뭔가 이제 폐쇄적인 뭐 의료 정보 같은 경우나 이제 자동 설비 정보나 그런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조금 더 다크웹 쪽에서는 뭔가 정보들이 희소성이 많겠죠. 그다음에 인기가 좋겠죠. 그리고 항상 코인하고 관련돼가지고 이런 다크웹에서 정보들이 점점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은 자동설비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은 많이 있겠죠. 뭐 설계 정보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 제어 시스템을 뭔가 접속할 수 있는 정보들도 서로 공유를 하겠죠. 이 자동 설비 시스템 쪽에는 원격으로 접속하면 굉장히 심각하겠죠. 그냥 랜섬웨어나 그런 공격하는 부분보다도
시스템들을 그냥 내려버리니까 내리고 그것들을 제어를 할수 있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스카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이 여러분들이 보안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 ICS 보안에 대해서 관심들은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자가 있냐? 항상 이제 쇼단이죠. 쇼단이라는 단어는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오신트 오픈되어 있는 소스, 그 오픈되어 있는 검색 서비스죠. 오픈되어 있는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범죄자가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쇼단이나 센시스 같은 경우나 이제 구글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죠. 센시스, 그다음에 구글 해킹. 구글 해킹은 뭐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것들이고, 쇼단과 센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좀 역사적으로 상당히 길죠. 벌써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쌓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데이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쇼단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좀 이야기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가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이 포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문이죠, 문. 게이트인데 인증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문이 있으면은 당연히 범죄자는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파트나 이런 출입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열어놓고 그 안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도둑들이 들어오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슈이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포트들이 혹시나 방화벽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부에서 자사의 서비스들이 혹시나 열려 있는지, 혹시 개발자의 실수로 아니면 방화벽 정책의 실수로 열려 있는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쇼단 쪽에서 한번 보면은, 쇼단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고 이스플로어 쪽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보시면은 대표적인 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진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컨트롤 시스템이 첫 번째죠. 얘는 항상 이렇게 상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몽고DB 같은 거나 MySQL 이런 것들도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외부에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그런 인터페이스나 그런 것들도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게임. 이 비디오 게임은 나중에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마인크래프트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마인크래프트 서버가 이제 노출되는 거죠. 개인 PC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ICS하고 관련된 것들을 또 클릭해 주시면은 이 ICS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장비들이 OT망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은 오래됐어요. 운영체제도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 십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장비들이 계속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업데이트 한다고 장비들을 끌 수는 없잖아요. 꺼버리면 장비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관련된 뭐 백신들을 설치한다거나, 침입탐지 시스템들을 이제 현재 구축해 나가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강의를 산업제어 시스템 쪽으로 하고 있지만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보안 쪽을 제시하고 컨설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모드버스하고 지멘스, 그 다음에 이더넷 IP 이런 프로토콜들을 많이 사용하고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모드버스하고 관련된 것들을 포트가 어떻게 공개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모드버스 프로토콜은 502 포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포트도 사용하고 있겠지만은 502가 대표적이에요.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거의 한만 단위도 안 됐는데 지금 현재 한 3만 개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것들이 전체 모든 장비들,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장비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부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가 열려 있으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하나 접근하기보다는 대량으로 스크립트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요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는 형식으로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정보, 현재
접근제 없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 정보들을 보시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포트 502인데 거의 다 보면은 이제 장비들이죠. 예, 공장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공장들 보면 CCTV나 아니면은 어떤 제어 시스템과 열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쇼단에서는 이렇게 공개가 돼 있어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악의적으로 접속을 한다거나 예, 허가되지 않은 시스템에 그런 접속하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려주는 이유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다. 보안적으로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담당자라면은 관련된 포트하고 IP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쇼단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취업을 산업보안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최신 동향들 OT망에 대해서 꾸준히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인터넷과 OT망들을 분리시킨 것이 기본 중에 기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사실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아키텍처, 보안 아키텍처를 세우는 것이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자본들이 이제 들어가야만이 그것들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인더스트리와 관련된 DMZ도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비즈니스를 그 존도 같이 구축을 하면서 이렇게 다 이제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공개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되면은 좀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그 산업재해와 관련된 여러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